세대 특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3년도 새해 첫날이고 첫 번째 주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나이 한 살이 더 늘어났네요. 우리 친구들 나이가 한 살 더 늘어나는 만큼 더 건강하고 씩씩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자라길 바래요. 오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르게 믿어요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장 18절과 35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우리 친구들 이 그림 한번 보겠어요? 그림이 과일 그림이긴 한 것 같은데 약간 이상하죠? 짝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상한지 우리 친구들 생각하고 대답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바르게 된 모습을 한번 생각하고 또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우리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맞아요. 이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 생각한 것과 같나요? 예, 우리 친구들이 맛있게 먹는 사과, 그리고 시원한 수박, 그리고 달콤한 그 배, 그리고 부드러운 딸기. 이 모습이 제대로 된 과일의 모양인 거죠. 아까 그 모습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상한 모습으로 아까 그 과일처럼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바르게 된 과일 모양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건지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해요. 그 모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따라서 읽어주세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사무엘상 22장 26절 말씀. 아멘. 성경은 어린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엘가나와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마음이 슬펐어요.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괴로움과 슬픔을 기억해 주세요. 자녀를 갖고 싶은 소원을 잊지 말아 주세요.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한나는 예전에 본인이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데리고 성전에 갔어요. 그리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겼어요. 어린 사무엘은 엄마와 아빠를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처럼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성전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잘 섬기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잘 섬겼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바르게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사무엘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부름이 들린 거예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빨리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제사장님, 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어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성전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세 번이나 일어났어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사무엘아, 너를 부른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구나. 잠자리로 돌아가서 기다려 보아라. 그러면 누군가 너의 이름을 또 부를 텐데, 그때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해라.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사무엘은 다시 잠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때 또다시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앞으로 하실 일을 알려주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해주셨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배를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무엘은 그런 모습을 따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믿은 거지요.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 바래요. 그래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 말을 듣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함께 외쳐보아요. 저는 이해숙이에요. 그래서 이해숙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친구들 이름을 넣으면서 외치면 됩니다. 우리 같이 외쳐보아요. 시작! 이해숙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했나요? 네, 잘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말을 듣고 또 따라서 외쳐보세요. 예배를 소중히, 예배를 소중히, 말씀에 순종해, 말씀에 순종해.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 친구들도 사무엘처럼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받는 멋진 사람들이 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외쳐보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요. 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멋진 친구들 되세요. 하나하나 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